자, 이 시간에는 뉴 스타트, 뉴 스타트, N E W S T R A R T 는 뭐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타트의 핵심은 무엇이다? 아직도 확실하게 말 못하겠습니까? 생명이다. 생명. 생명이 빠진 뉴스타트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생명 있는 뉴스타트와 생명 없는 뉴스타트. 생명 없는 뉴스타트는 한국에 쎄 밀렸습니다. 다 거기 가면 전부 다 뭐예요? 먹는 거, 운동. 그것만 강조해요. 자, 생명이 있는 뉴스타트. 자, 이제 생명이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그 놀라운 얘기를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죽은 것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은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가서 죽어버리더라도 그 핸드폰이 한 시간 후에 보니까 다시 살아났어. 그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전기가 있다는 증거고, 전기가 다시 충전됐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동물이, 얼어 죽은 개구리가 살아난 것도 결국은 생기, 이라는 에너지, 곧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뉴 스타트가 뭐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공부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안 썩어요. 그러나 죽었다 그러면 뭐든지 어떻게 해요? 죽는 즉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냄새 나기 시작해요. 썩는다는 거, 유식하게 얘기하면 부패한다. 부패라는 현상이 왜 생기냐 하면 그거는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 박테리아가 없으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몸에도 부패 박테리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왕성한 번식을 할 수가 없도록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어디서 나요? 입에서도 나요. 입 냄새라고 그래죠. 그건 뭐냐면 이 입 안에 박테리아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면역 어떤 때는 입에 냄새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어떤 때 나요? 주로 환자들에게도 많이 나. 그리고 피곤할 때. 왜 피곤할 때 그 냄새가 날까요? 피곤하다 그럴 때는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약화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박테리아들이 야!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 우리 세상이다! 하고 막 번식을 해요. 그래서 입에서는 냄새가 난다. 유튜브를 우연히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입냄새가 심하대. 예.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렇게 깔끔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하철 타면 막 좀 그렇대요. 근데 그건 여담이고. 그래서 이제 탁 죽었다 하면 면역 물질이 생산돼서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고 있다가 그 억제가 풀려버리죠. 그렇죠. 면역력이 탁 없어져 버리니까 죽는 순간부터 면역력은 없어져요. 왜? 죽었다는 것은 모든 세포의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패 박테리아의 그 번식을 억제하는 물질도 여러 종류의 면역 물질들 중에 한 가지 종류거든요. 근데 그게 유전자가 면역 세포에 유전자가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 켜져야 이 면역 물질이 생산돼서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해 주는데 이런 게 모든 유전자가 뭐에 탁 꺼져 버리면 그게 죽은 거예요. 뭐가 끝나서 생기가 끝났어. 그렇게 되면 이제 부패가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다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없어요. 자, 살아있는 것은 부패할 수 없다. 부패하면은 그거는 죽은 거다. 죽음은 부패한다. 또 부패한다면 그거는 죽은 거고 죽음은 부패한다. 확실하죠? 네, 자, 확실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하나 물어볼게요.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사람 손 좀 들어. 다 살아있다, 이겠네. 그렇죠. 아. 자, 콩이 하나 있습니다. 콩. 콩에 씨눈이 있죠. 콩은 죽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러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제 방금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아세요? 콩은 절대로 안 썩는다. 계란도 안 썩는다. 그 말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예? 계란이 생명이 있나? 살아있냐? 그러면 살아있다. 그럼 살아있는 거 안 썩어야 되는데 썩잖아. 사람이 없어졌죠. 에? 사람이 없어졌죠. 하다 참. 자, 계란 상하고 썩습니다. 콩. 썩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아시겠죠? 자, 계란은 그러므로 계란을 썩지 않게 하려면 냉장고에 넣어놔야 됩니다. 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계란이 안 썩어요? 냉장고 넣어놔도 너무 오래되면 썩어요, 썩어요, 썩어요. 근데 냉장고에 넣으면 천천히 썩어요. 왜 그래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들이 빨리 번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란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렇죠? 썩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이유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빨리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왜 계란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압니다. 아시겠죠? 병아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콩은 싹이 나고 콩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콩이 콩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유전자가 있습니다, 여기. 신원에. 콩나무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계란도 씨눈이 있죠, 그렇죠? 그 씨눈을 딱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유전자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에 뭐가 오면? 생명이 오면 드디어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병아리를 만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생명이 오기 전까지는 생명이 없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는 그냥 물질에 불과해. 생명이 없으면 아무도 아니야. 썩어버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기 씨눈에 보면 뿌리를 내리는 유전자가 있어. 그 다음에 떡잎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줄기를 만드는 유전자. 거기에다가 가지를 치는 유전자. 그 다음에 잎사귀를 만드는 유전자.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유전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유전자. 이것들이 순서적으로 켜집니다. 왜 켜져요? 생명이 와서 켜줘요. 그러니까 생명이 순서를 다 알고 있어.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뿌리 내리는 유전자, 두 번째 이제 떡잎, 그다음에 줄기 만드는 유전자, 4번 가지 치는 유전자, 5번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 6번 꽃 만드는 유전자, 7번 열매를 맺게 하는 유전자. 이래가지고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유전자에 넣어놓은 그 유전자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콩 한 알을 콩나무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저거는 누가 DNA 글자로 입력해 놓은 겁니까? 네, 그거는 창조주입니다. 네. 그 창조주가 계획한 대로.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옛날에 참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때가 1940, 제가 43년생이니까 1949년에는 6살, 48년에는 5살 뭐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진짜 먹을 거 없었습니다. 군것질 할 거 참 없었습니다. 기껏 군것질 하면 뭐 먹어요? 콩볶아 먹었습니다.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요새는 콩볶아 먹을 생각조차도 안 하지만 그때는 콩볶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콩이 있으면 이제 볶아 먹기 위해서 어떤 이제 종에 싸가지고 나누는데 어쩌다 이제 콩이 책상 위에도 있고 호주머니 안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콩을 어느 날 참 이놈들이
형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콩이 굉장히 똑똑한 놈들 같아요. 왜? 요놈들이 책상 서랍이나 호주머니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싹을 안 내. 그리고 이제 흙을 파고 뭐예요? 심어 놓으면 그때는 싹을 튀고 하는 거 보면 얘들이 자기의 위치가 어딘 줄을 다 아는 거거든. 저는 자야옷들이 어떻게 알지? 알 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예요? 알 리가 없는데 틀림없이 안다고. 아, 이제 내가 싹을 틀 수 있는 곳으로 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콩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뭐예요? 똑똑할 리가 없어. 여러분, 여기서 무신론과 유신론이 갈라지는 거예요. 콩이 똑똑하다는 게 무신론입니다. 예, 네. 간단해요. 그래서 콩 혼자서 알아서 한다. 지가 알아서 한다. 그건 뭐예요? 생명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당시 우리 외삼촌이 우리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분이 예, 그 당시에 그 서울대학교 총 전체 수석으로 붙었다. 그래서 천재 수재라고 그랬는데 그분 막 그 외삼촌 막 맨날 책 보고 있고 막 공부가 취미야. 막. 예? 예, 공부가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막 모르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외삼촌한테 물어봤어요. 콩은 어떻게 아냐? 물어봤더니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콩이 알 리는 없고 그렇죠? 근데 아는 것 같아 안 같아?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식물들이 아는 것에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식물들도 뭐가 있다? 지능이 있다. 그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부 철저한 무신론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식물지능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plant intelligence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문에 그 책도 나와 있어요. plant intelligence라는 자 식물에 지능이 있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는 그런 이제 논문들을 써가지고 옛날에 중앙일보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로 특집으로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그렇습니다. 식물의 생존 전략. 아, 식물이 상당해요, 그렇죠? 식물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식물의 잎사귀에 잎사귀를 갉아먹는 이런 애벌레 같은 것이 붙어서 이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식물에도 전략이 있다 이거죠. 식물들이 모여서 뭐
아마 세미나도 하고 전략을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생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 보복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에 이제 잎사귀에 이게 붙었다. 애벌레가 붙었다. 그래서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잎사귀라는 것도 결국,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뭐의 모임이에요? 세포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안에 이 소화 억제를 시키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먹으면 그 유전자가 켜져서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 벌레가 잎사귀를 갉아 먹으면서 뭐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소화 억제 물질을 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배탈 나가 안 나가? 배탈 나죠? 그럼 배탈 나서 아이고 배야 하고 지금 아이고 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 잎사귀에 단단하게 붙어있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와서 야 이거 먹을 게 있다. 그래서 보복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그럼 이것이 바로 누구의 전략이다? 지능이다? 식물의 지능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생명을 모르는 무신론자끼리는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합니다. 통합니다. 자기를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이거를 식물지능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학술적으로. 진화론적으로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은 잎사귀 세포 속에 있는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진 게 자기가 스스로 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와서 켜준 거야? 생명이. 그 생명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식물 지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식물의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무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무위가 아니에요. 그 피조물이 그냥 어떤 생명체가 알아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무슨 개념하고 같아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내가 알아서 T세포를 보내는 지능이 있다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말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식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을 일관성 있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 분야에 오면 전혀 반대되는 얘기 해놓고 자기가 반대되는 말을 했다는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 근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주 공을 들여서 생명이 있다. 생명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거기에도 아 맞아 박수치고 야 생명이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부르짖었죠 외쳤죠. 그래놓고 이제 상담 시간에 되보면 어떤 분은 생명을 잊어버린 것 같아. 아직도 이번 기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셨는데.
박사님, 자기가 지금 앓고 있는 담도암에는 무슨 음식이 제일 좋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생명 얘기 들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영적 그 정신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식물들이. 딱 여기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 양쪽 그 근처에 있는 잎사귀들의 유전자가 탁 켜져요. 이 노란색 유전자 탁 켜져. 탁 켜지면 이 노란색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면 아주 맛있는 냄새를 풍겨. 그 화학물질 생산해서 공중에다 뿜어줍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누가 좋아하는 냄새냐 하면 말벌들이 좋아하는 냄새. 참 애들 진짜 똑똑해요. 어떻게 그 말벌이 무슨 냄새를 좋아한다는 것까지는 알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냄새를 싹 뿜으면 말벌들은 잎사귀에는 짐이 없어요. 안 먹어. 뭐 먹어요? 애벌레 잡아먹어요. 말벌들이 이야 냄새, 이야, 어디서 냄새가 좋은 냄새한테 싹 와보면 애벌레 있어요? 없어요. 그 말벌들은 애벌레 냄새인 줄 안다고. 그래서 그 애벌레를 잡아먹어버려요. 야, 참으로 식물들도 전략적이야. 정말 지식이 지능이 굉장해. 인간보다 나아야 나아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면. 이런 데 대한 전혀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합리성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만은 제발 식물에 지능이 있다는 소리, 안 하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거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식물들 이 콩이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박테리아가 들어왔는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어떤 암이 어디에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시고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그 생명이란 그 자체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란은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만 생명이 와요? 온도입니다. 그 조건은 갖춰줘야 돼. 그래서 그 조건을 생명을 받기 위한 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조건, 그것이 온도입니다. 온도. 그 계란은 온도만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 계란은 온도만 있으면 돼요? 계란은 뭐 여기 뭐 물 햇빛, 저 물, 그 다음에 여기 영양소,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한 거는 그 계란 안에 딱 준비가 돼 있어. 별이 맨들 만큼 필요한 모든 원료가 계란 안에 딱. 심지어 뭐까지 있게? 참으로 암탉도 똑똑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계란. 에이, 계란 안 걷지만 계란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지능. 유전자. 뭐까지 준비한 줄 아세요? 병아리가 이제 20일째 되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콕콕 쪼아가지고 빵꾸를 냅니다. 왜 빵꾸를 내요? 나오려고? 숨 쉬려고? 그런데 여러분, 병아리가 계란 안에서 콕콕 쪄서 빵꾸를 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어떻게 숨 쉬어요? 네? 어떻게 숨 쉬어요? 빵꾸를 내야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도 숨을 쉬고 있어요. 그 전에 네. 숨 쉬는 거는 그 공기 공급이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이. 아, 맞아요. 이렇게 막으로 막이 있잖아요. 그렇지, 엄마?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 뭐예요? 여기 산소야. 공기. 고급과정 엄마가 준비해 준다고? 그 우리는 다 암탉들한테 배워야 돼. 저렇게 알이 만들어지도록 다 유전자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이 정도 되면 창조주에게 박수 한번 보냈나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창조주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고, 창조주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매사가. 근데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적 사고를 하면 서로 똑똑한 걸 자랑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창조주 중심이구나를 생각하면 나는 똑똑할까? 아무리 사람들은 나보고 똑똑하다고 해도 뭐예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이래서 생각이, 예. 그래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다,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러므로 그렇게 이제 깨달으면 자연이 무슨 심이 생겨요? 신심이 생겨요. 신심, 예, 신심, 신. 제가 한자를 보다 보니까요, 신이라는 단어가 이 또 다른 글자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믿을 신인데 잘 안 쓰는 글자인데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 은혜 마음심 차요. 희한하죠? 내 마음에 말씀이 오면 내가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참, 저런 글자도 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이란 것을 가질 수, 맡길 수가 있다. 근데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창조주
또는 뭐 생명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다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 잎사귀에게 돌아가고 다 이 피조물 자체에게 돌아가면 야 누가 더 똑똑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자 그러면 그 이제 이 계란은 이 안에 흰자위 안에 노른자위 안에 적당한 수분이 들어 있고 다 여기에 필요한 콜레스테롤 아주 중요한 무슨 모든 영양소들이 다 병아리 한 마리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영양소들이 다 들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암탉은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은 못 만드는 거. 그렇죠? 사람이 못 만든 거라면 초인간적 지능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 단계마다 그 일곱 가지의 유전자가 켜지는 한 단계 단계마다 뭐가 와야 돼? 생명이 탁 와야 돼. 그 생명 와서 뿌리 유전자 켜주고, 그 다음에 떡잎 유전자 켜주고, 줄기 유전자를 탁 순서대로 해서 결국 이 피조물 콩나무가 완성이 돼서 열매가 열림으로써 이 콩나무는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콩나무의 일생은 누가 미리 결정해 놓은 겁니까? 창조주가 결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결정한 대로 안 갈까요? 자유의지를 주어놔서 인본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서 그래요. 예. 예.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똑똑한 인간이 뭐가 돼버려요? 로봇이 돼버린 게 로봇 그렇죠? 예. 로봇이 그러니 하나님은 로봇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뭐 한국도 요즘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 남자들도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남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남자들이 뭐 이렇게 로봇 여자를 사가지고 같이 잔대요. 말랑말랑한 뭐 풍선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뭐 말도 하고 뭐 이렇게 누르면 사랑해요 그러기도 하고. 그거는 사랑을 나눈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잔소리 안 하고. 그렇죠? 잔소리도 안 하고 뭐 먹거리 사달란 말도 안 하고 아주 편리하죠. 그거는 욕구 충족용이지 사랑 나눔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인생은. 네. 그러면서 그거를 알아갈수록 뭐예요? 신기하고, 네.
감사하고, 예. 네. 놀랍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딱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콩알 한 개도 이렇게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자, 첫째, 이 콩나무에, 나무에 창조주가 생명을 보내주기 위하여 어떤 여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땅에 어떻게? 땅에 심어야 돼. 그러면 창조주가 딱 보고 뭐야? 아, 이 콩은 생명을 받을 기본 여건이 어떻게 구비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창조주가 알죠. 콩이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고 화분에다 심었다 합시다. 그래서 심고 물을 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심고, 그래서 화분에 흙에 심었다는 것은 흙 속에 뭐가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입니다. 영양, 영양. 이쪽에 하지 말고 영양. 이 영양을 nutri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nutrition의 n만 머리 글자만 땄습니다. 그 다음에 콩한테 무슨 운동 시켜야 됩니까? 그건 콩에게는 운동이란 게 기본 여건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얘네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있으니까 뭐 오늘 뭐 좀 걸어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운동은 없어도 됩니다. 없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 물을 water, 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화분에다가 콩을 심고 물을 주고 깜깜한 벽장 안에 집어넣어놨다. 콩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썩어요. 햇빛 없는 거 하나 때문에 썩어요. 햇빛이 없으면 왜 썩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멍텅구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뭐 계란이 살아있다, 콩이 살아있다, 그때부터 멍텅구리인 거 알았죠. 그렇죠? 지금도 멍텅구리가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자, 왜 썩냐? 벽장 안에 넣어놨는데 물 줘가지고 생명이 안 오니까 썩는 거예요. 당연한 대답을 못하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명통구리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워낙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라는 걸 딱 생각도 안 해. 생명이 있다 그래놓고 왜 콩이 썩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대답은 생명이 안 오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 생명 중심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면 참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럴 수가 없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창조주는 뭐예요? 정말 대단한 존재다. 콩까지도 무조건적 사랑을 보내. 그렇죠? 야. 그래서 햇빛. Sunlight. Yes. 그 다음에, 이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절제를 T.
temperance라고 그러는데 이 절제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딱 적당히 아무리 좋은 건강에 좋다고 소문한 음식이라도 뭐예요? 적당히 요즘 뭐 메가 비타민 C 메가 도스 주사 뭐 이런 거 맞더라고요. 암 환자들이 메가라는 건 그 뭐예요? 왕창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비타민 C의 하루에 요구량이 뭐 100mg, 200mg 정도면 충분해. 근데 1000mg, 2000mg. 그 좋대요. 여러분, 그건 절제가 아니야. 아시겠죠? 뭐든지 내 몸에 필요한 양 이상이 들어가면 비타민 C 같이 그렇게 우수한 산화 방지제일지라도 내 몸에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한때 이 대한민국에서 비타민 C가 또 엔돌핀만큼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약국에 비타민 C 사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뚝뚝뚝 끊어졌어요? 비타민 C 참삼 없어. 약국. 요즘 조금 또 살아나려고 그래요. 보면, 미국의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UPenn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그 UPenn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C도 과잉 섭취하면 뭐예요? 암을 유발시킨다는 신문 기사가 발표가 되면서 갑자기 비타민 C는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비타민 C가 암도 유발할 수 있다. 자,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암 양리학 센터에서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가 아무리 여러분 몸에 좋은 거 중요한 걸지라도 절대로 필요 이상 섭취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방 안에 냉장고에 그런 거 있으면 매일 먹어라 그러면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으세요. 예, 매일 먹으면 그 과가 과해져. 예. 그래서 이 부분적 과식이 돼가지고 예, 아주 간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좋다는 게 과연 여러분 투병에 좋은 거라면 우리 센터에서 왜 가게를 하나 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저게 강당 저쪽에 그 소파 있는데 이렇게 가게 하나 만들어서 이번 243기 여러분들에게는 뭐 몇 프로 DC가 됩니다. 뭐 이래서 하면 장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책보다 훨씬 더 마진이 큽니다. 아시겠죠? 그 왜 안 하겠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좋고, 예, 네. 진짜 도움이 된다면 하죠. 그거 하라고 저한테 얼마나 많이 연락이 오는지 아세요? 왜? 이상구 박사님이 한마디만 했다. 그거를 신문에다가 뭐요? 했다. 그러면 이제 불티나게 팔릴 거 아닙니까? 예. 네. 그 요즘은 좀 이제 뜸해져요. 워낙 제가 거부하니까. 그거 여러분 커미션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총 판매액에 뭐예요? 예, 네, 뭐 25% 뭐 이래서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구 박사 돈방석 위에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방석 위에 앉았으면, 저게 디스커버리 타고 댕기죠. 우리 기아 소렌토 지금 고물. 그러니까 옛날에 벤츠 다 타보고 해도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 대 사준다는데 제가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기억하세요.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거.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평범하게 이런 음식으로, 우리 여러분 여기 드리는 음식 다 평범한 거 아닙니까? 뭐 특별히 뭐 몸에 좋은 걸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해롭다는 거. 그래서 건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시지 마세요. 제가 음식에 대해서는 두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자세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뭐예요? 기본 여건. 지금 영양, 물, 햇빛, 절제. 절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영양소가 있어도 얼마만큼 있으라고?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싼 비료는 뭐예요? 풍부하게 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죠? 또 대답 못해요. 생명이 안 옵니다. 왜 생명이 안 와? 예, 네, 절제가 안 되니까. 절제가 없는 곳에 생명이 안 옵니다. 과식.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거를 과용해도 생명이 안 와요. 적당하게. 그래서 콩도 뭐예요? 물도 적당히 와야 됩니다. 그렇죠? 적당히 주어져야 돼요. 물을 막 계속 빨리 커라고 물 자꾸 보면 썩어요. 왜 썩죠? 아, 그렇죠. 이제 이제 생명 중심적 사고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박수. 네. 이렇게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 어려. 그런데 이제 좀 있다 보면 그것이 점점 있다 보면 아주 점점 깊은 깨달음이 오네요. 깊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요. 자, 그래서 물도, 이건 영양도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물도 너무 많으면, 햇빛도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그래요. 적당해야 돼요. 그걸 절제라 그럽니다. 절제. 그 다음에, 진공 상태에서는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공기. 공기를 에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콩에게는 생명이 와서 콩 한 알을 콩나무로 완성시켜주는 이 과정을 생명이 와서 이거를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영양, 물, 햇빛, 절제, 공기만 있으면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다른 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콩이 만약 아팠다 하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누스타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콩 이상구가 있다면 그 콩 이상구는 누스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병든 콩들 다 와라. 병든 콩나무들 다 와라. 그래서 요거를 영양도 적당히, 물도 적당히, 햇볕도 적당히.
그래서 절제를 시키면서 공기 잘 통하는 데 두면 병은 저절로 어떻게 나아버린다. 이상구가 뭐 어떻게 콩병을 어떻게 고칠 수는 없어. 뉴스타 프로그램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신세가 되어 있는 거요? 콩신세가 되어 있어. 콩신세가. 네. 제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은 이제 식물보다 한 차원 이제 높습니다. 동물은 기본 여건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안 하면 여러분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운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에너지 생산이 아주 비효율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 꼭 하셔야 돼요. 비가 와도 여러분 건물 안에서라도 하여튼 운동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비가 빗방울이 안 뜨거나 또 비가 와도 뭐예요? 우산을 들고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뉴스타트를 하면서 비 오는 날이 좋다. 왜? 운동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분이 그 사람의 뉴스타트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야 운동을 하니까 안 한 것보다 뭐예요? 훨씬 기분이 좋다. 그래서 모든 것이 즐거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운동은 exercise E.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운동을 했으면 피곤해질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반드시 뭐예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휴식, rest. 그래서 동물들은 요것만 딱 해주면 다 나아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이요? 콩은 뉴스타 프로그램인데 동물은 뉴스타까지만 해주면 돼요. 동물들은 맨 밑에 그렇죠? 티. 티는 뭐예요? 신뢰. 믿음, 신뢰. 이건 없어도 돼요. 뭐 신뢰를 하면 더 효과는 좋죠. 그러나 인간들은 신뢰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신뢰가 돼야 인간들은 해. 그렇죠? 강의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다. 그렇구나. 그래야 한다고. 그렇죠? 인간들 보고 여러분 병 낫고 싶습니까? 무조건 뭐예요? 동물처럼 뉴스타 하세요. 그래도 좋아지긴 칩니다. 왜? 생활 습관만은 뭐예요? 변하는 거니까 그것만 변해도 훨씬 더 생명을 받는 기본 여건이 상당히 뭐예요? 다 거의 다 구비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처럼 생명 얘기 뭐 이런 철학적 신앙적 이런 얘기를 안 하고도 그냥 뉴스타 뭐 신뢰 이런 거 없이 뉴스타 얘기만 해도 뭐 당뇨병 같은 건 쉽게 부서져요. 그리고 낫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뉴스타만 하라면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그거는 인간을 뭐예요? 동물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제 이 지적 수준이 이게 지적 수준이 창조주의 존재, 신적 존재, 영적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차원의 지적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동물들한테 아무리 신적 존재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지적 능력이 주어져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도가 뭔가, 천명이 뭔가를 어떻게, 아, 천명이란 게 있구나.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습득을 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알게 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믿었다 할 때, 그때부터 뭐예요? 내 생활에 그거를 적용시켜서 실천해 옮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차원에서는 이 trust,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뉴 스타트 하는 게 뭐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 스타트라는 이것은 결국은, 생명을 가장 충만히 받기 위한 기본 여건을 구비해 주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예요.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 유전자를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무조건적 사랑에 생명이 여러분의 그 변질된 유전자에 지금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이 될 때 유전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그 공급되는 생명에 반응해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바로 뉴 스타트다. 네, 그래서 확실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배우고, 알고, 깨달아, 기뻐하고, 그러면서 생명이 왔잖아. 그러니까 박수가 나오잖아요.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묘하고 오묘합니다. 묘야. 그래서 이 묘를 알려면 뭐를 버리면 된다? 욕심. 욕심에 거하지 않으면 묘를 알게 된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제가 휴식에 대해서, 휴식과 이 공기에 대해서 조금만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공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심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물도 보통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뉴 스타트를 알기 전에 일상생활에서는 그 뭐 500cc짜리 뭐예요? 한 병 마실 동 말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몸에 필요한 수분의 양 총량보다 25%밖에 안 마시면서 사니까 여러분의 몸은 계속 만성적 산소 부족증에 걸려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세포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화초들에게 물을 적당량을 주지 않으면 계속 그 화초들은 어떻게 시들어 있습니다. 시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들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물 공급을 필요량의 25%밖에 안 주면 간신히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게. 그렇다고 해서 야 물이 좋구나. 그럼 나는 하루에 여섯 병 마실 거야. 그러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네 병 2000cc면 충분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등산을 갔다. 아, 땀을 많이 흘렸다. 그럴 때는 그냥 500cc를 한 번에 모여 쭉 마셔도 적당하죠. 왜? 땀을 워낙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처럼 물처럼 이 공기도 충분히 어떻게 마시는. 그래서 또 이 물이라는 것은 저 노자 선생님이 상선약수라는 말씀도 했던 것처럼 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아, 신비로운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그러면 아 저기 호수 봐 바다 보인다 유전자 켜져요 켜집니다. 희한합니다. 물 있다 그러면 유전자 켜져요. 호수 봐라. 그 다음에 어떻게? 네. 그 여기 우리 너럭바위 올라가시면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뭐예요? 그 우리 신 작가님의 샤워장이에요 거기가. 그냥 폭포가 조그만 폭포가 들었는데 거기서 하여튼 재미는 다 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폭포를 보면 샤워하고 싶어 안 싶어? 물을 보면 뛰어들고 싶어. 굉장히 우리가 물친화적이야.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물 소리 들린다. 엔돌핀 나와요, 나와요. 희한하죠? 물이 가지고 있는 뜻에 반응하는 겁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주고 우리가 마시면, 예, 우리가 마시면 정말 그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서 물이 충분히 들어가야 콩팥에서 신장에서 혈액의 그 배설물을 충분히 배설시킬 수 있고 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도와줄 거야.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이 회사원이다. 아 오늘 직장 상사로부터 너무너무 김새는 소리를 들었다. 스트레스 꽉 받았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마누라한테 아 여보 나 오늘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자 그래서 이제 퇴근 시간이 됐다. 현명한 마누라는 어떻게 해요? 응? 네? 현명한 마누라는 여보, 그러면 당신 출발할 때 전화 줘. 그래, 전화할게. 그래서 이제 나 지금 이제 끝나고 출발해. 그러면 마누라는 남편이 집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을 뭐예요? 다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도착할 때 남편이 딱 집에 도착하자마자 목욕탕, 목욕물을 뭐요? 다 적당한 온도로 다 해놓고 아이고 나왔어. 그러면 가방 받아주면서 여보 당신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응? 자, 발 벗고, 벗고, 푹 담궈. 그러면 남편이 스트레스 확 풀리죠. 그 스트레스는 사랑이 풀어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목욕탕에 탁 몸을 담그면서, 담그면
어떤 기분이요? 네? 어떤 기분이냐 하면 아아아 스트레스 확 풀리지. 그 물이 그 마누라의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이 깃든 그 물 아주 온도도 뭐예요? 착하게 맞춰놓은 그 아아 그 물이 있어야 스트레스 풀립니다. 그런데 이 멍텅구리 마누라가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스트레스 받은 남편 스트레스 풀려면 목욕탕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물은 안 받고 여보 박사님이 그러는데 옷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 그래서 남편은 물이 있는 줄 알고 가보니까 물도 없어. 그 물 없는 목욕탕에 턱 들어 누우면서 아 하면 그 자식 미친놈이 그러죠. 그 보세요. 물 하나가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좋은 영향인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심호흡도 참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산소가 만성적으로 부족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현명한 아내는 뭐랄까? 여보, 심호흡해. 그러면 끝내주는 거죠. 그만큼 물은 의식적으로도 그렇지만 무의식적인 면에서도 참 그런 놀라운 생명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노자 선생님이 상선, 최고의 선, 사랑은 최고의 사랑, 신은, 곡신은 물과 같다 그러지. 예. 예. 그분이 참 영감적이야, 영감적. 응?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주신다. 그래서 제자들의 흙 묻은 발을 어떻게 예수님이 씻어주신다. 물로. 이런 아름다워. 하여튼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은 아름다워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느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얘기는 됐고, 그 다음에 휴식.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휴식을 모르는 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쉬라 그러면 뭐 하고 쉬니? 아니, 뭘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옛날부터 너무 각박하게 살아서 휴식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팍 들어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휴식하면. 여러분이 그 휴식을 짤막한, 그 짤막한 휴식이라도 휴식을 정말 휴식답게 휴식하시면요. 그 다음에 이 뇌 돌아가고 효율이 팍 증가합니다. 그래서 휴식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휴식한다면서 뭐 연속극을 잠깐 본다거나 연속극 보면 여러분 베타파밖에 안 됩니다. 연속극 보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건연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고 그 베타파죠. 예. 그, 뭐, 주로,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남편이 회장님인데, 이제 아들을 회사 경험 좀 하라고, 취직을 시켜서 해놨더니, 아, 이 녀석이 가난뱅이 착한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른 재벌 집에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재벌 엄마가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그 착한 여자를 구박하면 착한 여자는, 저는, 안 돼! 막, 왜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맨날 싸우다가 뭘 일 다 봐요. 이런 속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심히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심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딱 듣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면 그냥 잠이 들든 안 들든 간에 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휴식해봐요. 그래서 조용하게 다 자자. 네. 그래가지고 깜빡하고 눈 뜨면 뭐예요? 30분이야. 그 최고 휴식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뭐 전화하고 이래서 하면서 그 휴식이 안 돼요. 그래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정말 머리가 맑아지고 유전자들이 생명을 받아서 더 활발하게 약동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발 박사님 뭐 뭔가 좀 더 중요한 거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쌓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이다. 그것이 나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이다. 최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된다. 그래서 마음 푹 놓으시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생명을 충분히 받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